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일자 판례공부 아파트 대표자 선출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8-273-981 판결이고요. 중요도는 별 4개 정도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할 판례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관리비 청구한 사건인데요. 원고는 아파트 자치 운영회이고 피고는 입주민입니다. 원고가 상고인이고요. 결혼은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치 관리비를 이제 입주민에게 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패소한 거죠. 사실관계를 보면 이제 원고는 자치 운영회인데 이 운영회가 총 구분 소유자가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7명, 그 과반수가 안 되죠. 27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대표자를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자가 선출이 돼서 이제 뭐 대표로 활동을 했겠죠. 근데 이제 아마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가 있었건 혹은 뭐 반대파가 있었건 어쨌건 뭐 그런 문제 있었죠. 그래서 다시 결의를 하는데 어떻게 결의를 하냐면 그 앞에 그 선행 결의에서 선출된 그 대표자가 다시 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63명 중에 42명이 참석해 가지고 먼저번 선행 결의를 추인하게 됩니다. 근데 원심은 이제 뭐라고 봤냐면 선행 결의는 정족성과 미달적기는 무효고 후행 결의는 대표자 아닌 사람에 의해서 소집된 거기 때문에 무효다. 따라서 그러니까 원고 자치 운영의 대표자로 써 있는 이 사람의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각하하는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종중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종중의 대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경우에 그 대표자가 안일하게 되면 각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각하 대표자인지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단의 대표 선출 관청이 위법한 경우에 대표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이 원심은 선행고유도 무효고 후행고유도 무효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본 거죠. 근데 이 대법원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적용법령에 있는 집합건물법을 봅니다. 집합건물법의 42조 2의 결의 취소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조항은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심도 이거 몰랐죠. 자, 한번 보시죠. 구분 소유자는 다음 각호 40,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회 결의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결의안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 결의 취소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이제 집합건물에 나옵니다. 이걸 바탕으로 대법원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집합건물법 42조의 2는 법률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고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 시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 이 42조 2의 취소소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42조의 2에 나와 있는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도과될 경우에는 더 이상 거기에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선행 결의, 그러니까 과반수의 결의가 없는 선행 결의는 무효다.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 소송 결의 취소소 없이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 맞다. 근데 후행 결의, 그러니까 42명이 동의한 그 결의는 비록 적급한 소집권자라고 볼수 없는 사람이 소집을 했지만 중대한 화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대상일 뿐이고 결국은 취소가 되지 않은 한 후행 결의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대표자에 의한 이 사람, 그러니까 42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표권을 인정을 한 거죠. 실무에서는 이런 아파트 관련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예전에 판례를 법학 공부하신 분들은 종중 사건을 많이 봤을 텐데 최근에 종중 사건이 시들하고요. 아파트 관련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그다음에 관리소와의 분쟁,
그 다음에 그 부녀회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다수가 있고 이 결례 그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표자 선출이 하자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판례는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제척 기간이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 측은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척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고 변호인이 이제 변호사가 이것에 상담을 받을 때는 이 제척 기간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알려줘야 됩니다. 제척 기간을 알려주지 않고 만약에 수임을 했는데 각하돼 버리면 변호사로서는 좀큰 실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척 기간이 도가 되는지 아닌지 만약에 제척 기간 얼마 안 남았다면 일단 먼저 소를 빨리 제기해야 된다라고 수임인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건 수임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꼭 기억해 주셨다가 사건 실무하시는데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